나오면은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조금만 떨어져서 찍어줘. 이렇게까지 찍어야.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 기분 탓이에요. 아 살려줘. 아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 HR의 수많은 여성 기사님들 중에 오늘 촬영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번 취지는 뭔가요? 아 너무 가까워요. 아 잠깐만 떨어져줘. 여자분들을 단독으로 찍은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되게 초고수시잖아요. 그죠?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쿠친부터 하셨잖아요. 그죠? 퀵은 작년 7월부터 했어요. 쿠친부터 하면요? 쿠친은 정확한 연도수는 그 작년, 재작년. 뭐 한 2, 3년 됐네요? 카메라, 아, 가깝다니 이게. 알았어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셨네요? 아, 바빴습니다. 밥 먹고 네. 아직 바빴어요. 지금 시간이 8시인데 몇 시쯤 끝나시나요? 7시 반에서 8시. 몇 개씩, 몇 개 하시는데 그렇게 늦게 끝나요? 아, 시간 몇 개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요? 아유, 빨리 하고 가고 물건을 빨리 안 줘요. 물건 4시 반, 5시에 주는데 어떻게 빨리 끝나요? 아 2회전 물량을요? 네 2회전이 여기가 방선이 주변이 커가지고 1회전에도 물건 이번 주 이렇게 우천이 있다.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1회전도 물건 늦게 줘요. 아 그래서 늦게 끝나는구나. 네 여기 분들 다 식사는 하셨나요? 도넛 앤 커피를 먹으러 왔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지금 롤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네 하세요. 왜요? 부담스러워요? 네. 좀 이따 찍을까요? 아 왜 그렇게 처음에 이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게 힘들잖아요. 그냥 사실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남녀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자분들이 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니겠죠? 그러면은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월 수입. 그런 거. 대략 대략. 항상 수입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수입이 제일 궁금한 거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른 건 하나도 안 궁금할걸요? 네. 근데 수입은 말해줘봤자 자기들이 막상 했을 때 못하면은 많이 하면은 느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정님은 베테랑이시고 잘하시는 아니라고요. 이번 달은 7이고 달에 몇 개 하냐 했다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잘해서 이렇게 버는 거고. 또 시킨다, 또. 저는 제가 이렇게 잘해서 버는 거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하시면서 친구분들이나 여자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가요? 다행히 친구가 없는데. 그게 왜 다행이에요? 아니 추천하면 안 됐죠. 아 추천하면 안 돼요? 아니 추천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 이제 할 수 있어야 하는 분이니까 누가 그냥 이거 그래도 할 만해 하고 하는 그런 분야는 사실 아니고 본인이 이제 맞아요. 그렇죠. 뭐 솔직히 기본적으로 여자랑 남자랑 체력도 다른데 힘드니까 힘들다기보다는 그럼 그렇게 그냥 뭐 박스 하나도 나는 뭐 해서 뭐 잘하고 뭐 많이 벌지만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 아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아 근데 너무 가까워 또. 그렇게 추천할 만한 가까워. 일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성향에 따라 다르다. 아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저처럼 약간 좀 답답한 거 싫어하고 저는 사무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사무직도 뭐 좋은데 계속 사무일만 하면은 답답해가지고. 답답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좋다. 뭐 그런 것도 이유.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물건이 네. 안 와서 지금 어차피 못하는 거죠? 물건 아직 다 안 왔어요. 물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물건요? 물건 내일 모레쯤? 물건이 내일 모레 온다고요? 그 정도로 됐다. 아, 네, 근데 물건이 맨날 이렇게 안 와요? 보통 어느 캠프든 이제 대부분 자체 주문을 안 하고 물건 받아오잖아요. 대부분 그 비는 시간이 있긴 한데 캠프마다 이렇게 긴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옛날부터 느렸어요. 그래서 1회전 끝나고 2회전 사이에 비는 시간도 되게 많고 사람 다 기다리고 있어요. 물건 물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로 네. 여성분도 찍어주세요 하면서 체력적으로 할 만한지 뭐 하루에 몇 개씩 하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하루에 몇 개나 하는 거는 사실 노선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치면 많이 나와도 그만큼 할 수 있어요. 자기 노선 다 아, 체력적으로는 네?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아 물론 힘은 드는데 하면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아, 뭐 오지만 하면 있으면 할 수 있죠. 뭐 어디 팔다리 부러지지 않거나 사지 멀쩡하면 아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물건이 우리가 가전 막 이렇게 냉장고 들고 아 물론 옛날에 냉장고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삼성 가전 우리 그런 배송은 아니잖아요. 택배 물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이 탑차 운전하는 건 안 무서우셨어요? 처음에? 네. 무섭진 않았고 괜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멀미가 심해가지고 옆에 타는 것보다 살아남기 위해 이제 운전하면은 멀미가 좀 덜하거든요. 운전을 하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거기 뭐지? 저 입사할 때는 후친 입사하면은 거기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되게 잘 알려줘요.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운전 가르쳐 주셨던 분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이게 왜 그렇게 되죠? 아니, 잘 가르쳐 주셔서 사고 없이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이걸 진짜 하네. 물량 떴나요? 네, 오늘 적습니다. 몇 개예요? 이거는 212개고요. 적은 거예요? 네. 나는 고수라 200개 정도는 문제 없다. 아니, 그래도 쿠팡에서 잡으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지나가다가 잡으세요. 아, 진짜요? 제 건 이렇게 던져서 주시는 건가요? 네, 저 오늘 촬영하는지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은정님 찍는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제가 메인이 아니라 은정님이 메인이라. 아니에요. 아, 어차피 이사님 이렇게 찍어봤자 몇 초 안 나갑니다. 이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배송지는 엄청 좋은 아파트네요. 아, 그래요? 배송하기도 편한 아파트 아닌가요? 엄청 편하다고 뭐라 하겠어요. 올리님 일 시키래요. 저요? 네. 전 이게 일인걸요? 아니요, 배송 시키래요. 아, 좋은데요? 다 2층, 1층, 2층이고. 방 5층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제일 무거웠던 게 뭐예요? 쌀? 고양이 모래? 쌀이나 모래 정도. 그거는 무겁다기보다는 압축돼 있으니까 진짜 무거웠던 거는 포장을 아예 이음자로 해놓은 소파인 거예요. 저만 저거를 덮어놨어요. 그거랑 맨날 휠체어. 수동식 휠체어. 그거 사죠. 그거랑 좀 무거워. 제스키는 안에 부품이 무거운 게 들었잖아요. 그 무거운 건데 어떻게 배송 왔었어요? 그냥 잘, 의지로. 그냥 잘? 의지로야지 어떡해. 그거 들고 이제 4, 5층 가면 죽어요. 그 쿠친부터 하셨는데 맨 처음 하실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는데. 아, 근데 쿠친 할 때 힘은 들었는데 일단 처음에 엄청 못 하잖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 이제 다 같은 이제 직원, 팀원이나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아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은 내 거, 내 분량을 하지? 맨날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고 일하면서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도 못했어요. 그래도 못했다고요? 네. 진짜 못해요? 근데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저 다리는 짧아서 어디 가세요? 이제 2회전 물량 떴나요? 네, 저는 102건. 102건? 네. 금방 끝나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2회전 때는 어떻게 좀 도와드려요? 아니요, 저는 올리님이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신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야. 기분 탓이에요. 아니야.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안 도와드릴게요. 오늘 도와드릴게요.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 그쵸?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도와주면 안 돼. 그럼 또 여자분 도와드렸다고 또 그런 얘기 나올 거니까 분명. 봐봐, 또 이거 봐, 이거 봐. 아, 못 도와주겠다. 어쩔 수 없이. 빨리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출처만 빠르면 돼요. 물건이, 제 물건이 빨리 오길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물건이 안 와요. 항상 늦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네. 그것만 빨리 오면 좀 퇴근이 빠를 텐데, 그죠? 그럼요. 오늘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나요?
네, 벌써 지금 있는 거는 다 했고요. 50개 더 와야 돼. 50개? 50개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20개 때문에 기다려. 근데 더 화나는 거는 이제. 아, 화가 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혀 화 안 나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 이제, 예를 들어, 막, 이혜전이 말해서 120개요. 근데 물건이 20개밖에 안 왔어. 근데 막 아. 차에 나머지가 다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 보여요? 아, 그럼 화가 나요? 화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아유, 안 좋은 날에 한숨 자다가 일어나면 와 있어요. 아, 어디서 한숨 자요? 차에서? 그래, 여기서 자야지, 이러고. 그러고 잔다고요? 그러고 잠이 와요? 저 진짜 조금 이러고 잤는데? 아, 진짜요? 한번 자보세요. 네? 한번 자보세요. 뷰 신기하니까. 저 뷰 샀어요. 하고 있는데 머리 좀 예쁘게 하고 하라고. 머리를 어떻게 예쁘게요? 너무 거지 같은 거라 들고 다녀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키친들이랑도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저랑 친하세요? 오케이, 얘도 꾸준이에요. 아, 다 친하신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네. 진짜로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오, 차 왜냐면 여기 대기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그거 갖다 놔도 돼요. 그 접이식 그런 거 갖다 두고. 근데 이렇게 지금 막 일을 하다가 차가 안 와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회전 배송 시작할 때 되게 처지지 않나요? 엄청요. 그죠? 좀 하기 싫어지고 좀. 엄청 처지죠. 날도 더운데 이러고 이제 또 힘 빠져 있다가 언제 오나 이러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극복은 사실 안 되고요. 형님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6일이요. 6일밖에 안 되셨는데 전혀 6일밖에 안 되신 분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아, 근데 쿠친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아, 쿠친을 하셨었구나. 그리고 조장도 한 8개월 정도 했으니까. 아, 그럼 뭐 배송은 뭐 고수시겠네요. 아, 고수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조금 쿠치따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쿠치는 스캔을 안 해도 되는데. 아, 쿠치는 스캔 안 해도 돼요? 네, 스캔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스캔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것도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고 물량이 타택배에서 좀 넘어온 게 있어갖고 물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쿠친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첫날에 500개를 쳤는데 혼자? 네. 와, 그날 11시 반까지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네. 심지어 그때 쿠친 때 자주 가던 운송이었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쿠친 때도 늦어야지 8시였는데 11시 반이니까 정신이 나가갖고. 그 쿠친 하시다가 쿡플렉스로 왜 넘어오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원래 제가 요식업을 8년 해갖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음식점을 차리시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 무슨 음식점? 고깃집이죠. 그럼 그때 만약에 차리시면 저도 네. 갈게요. 네. 네. 공짜로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조금? 혹시 막 쿠친도 하셨나요? 쿠친이요? 쿠친이 뭐예요? 자, 2회전 출발하시죠. 네, 출발. 탑차가 운전석이 네. 지금 은정님 앉아 계시니까 네. 운전석이 되게 커 보이는데요? 뭔가? 넓어 보이는데? 아니, 제가 또 키도 작아가지고. 아, 일하시면서 차 사고나 이런 거 나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번에 서울 가서 한 번 났어요. 언제요? 서울 지원 갔을 때. 그때? 네. 중구?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인생에 첫 사고였어요. 지금까지 무사고셨어요? 네, 원래 무사고였다가 진짜 중구가 거의 서울 가가지고 어처구니 없게 사고 났어요. 왜요, 왜요, 왜요? 아, 여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 안쪽에 배송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할까 골목 말까. 안에? 네, 저 안에. 아, 들어갈까 안 가려다가 아 그냥 가서 할까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차를 주차된 차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예 못 봐가지고 여기 사각지대였나 봐요. 옆에 오면 사이드 그 스텝 있거든요, 옆문에. 그걸로 아예 그냥 범퍼를 뜯었어요. 아, 진짜요? 네. 처음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네. 뭐 놀라셨겠어요, 그때 첫 사고라서 더. 네, 진짜 내가 이걸 왜 말했지? 이거를 지금 생각하시는 요즘에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어, 그냥 뭐 무슨 일이 뭐 그냥 똑같이 할 마음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편하진 않다. 힘든 일이다.
얼마 번다 이것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겠죠.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만 있다. 조끼는 입는 게 더 편한가요? 아니요, 더운데요. 네, 핸드폰도 넣고. 아. 일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 아니다. 연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5년생입니다. 20대시네요? 네, 아직은. 젊고만 젊어. 원래부터 젊으시지 않아요? 저는 40인데요. 진짜요? 아, 잠깐만! 나 지나쳤어. 미안하다, 지나쳤어. 왕현씨면 어떡해요? 집중이 안 돼. 아, 나이 물어봐서 당황하셨나봐요. 네, 그랬나봐요. 저 다시 가요. 얼굴이 별로 안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안 힘들어요. 아, 진짜요? 네, 더워요. 언제가 힘들어요? 아, 평소에 힘든데. 아, 오늘 울린님 옆에 있으니까 안 힘드네. 아, 진짜로요? 그럼요. 울린님 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유, 울린님 계시니까 힘도 나고. 그죠? 그렇죠. 제 얼굴도 팔고. 이거 하나? 이거 있지, 있지. 집안은 끝? 어우, 후진도 잘하시는데요? 아, 제가 뭐라고 뭐 평가하고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럼요. 네, 운전 잘하셔가지고 매번 저보다 듣지 않습니다. 와, 여기 길 되게 좁은데 슉슉 잘 가시는데요? 어, 쟤 너무 귀엽다. 맞아. 쟤 근데 웃긴 게 꼬리 살살살 하면서 맨날 짖어요. 개 조심이 아니고 한 마리는 풀려 있어. 맹견 조심인데. 맞아. 화이팅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요. 오, A4 용지. 아, 우유구나. A4 용지. A4 용지예요? 밀크 A4 용지. 아, 무거운 거 저 시키시지. 제가 더 힘이 빼서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물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데요? 야오면 위를 그대로 먹어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었구만. 맞아요. 하루에 최고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물량? 옛날에 600몇십 개 해봤어요. 혼자? 몇 시에 끝나셨어요? 몇 개 끝났어요? 새벽까지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나는... 새벽까지는 안 했어요? 아니, 새벽까지는 안 했어요. 이 택배 기사 인식이 여자가 좀 이렇게 하기 좀 많이 버거운 일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력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체력적인 문제일 겁니다. 네, 지금 은정님 하고 계시잖아요. 여자도 할 만한 일인가요? 어, 네. 자기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죠? 지금 이런 질문 하는 것 자체가 남녀 차별이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아, 아니요? 아, 차별하기보다는. 일단 여자분들은 별로 이런 일을 할 생각 아예 안 하지 않아요? 근데 플렉스나 뭐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 맞아요.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 대단하십니다. 짱! 최고! 화이팅!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은 게 약간 추천드릴 수도 있는 게, 어, 다이어트 평상에 필요 없어. 아, 물론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살짝 다시 찌기도 하긴 하는데 익숙해지니까. 아, 근데 다이어트 잘해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7시 반. 출소한 거 지금 빨리 끝났군요. 8시에 입차해서 7시 반에 끝난 거잖아요. 네. 간산차만 좀 빨리 오면 좋을 텐데, 그죠? 무서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퀵하세요. 재밌어요. 아, 그렇게 홍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재밌는데. 아, 재밌어요?
삶이 무기력하신 분, 뭘 해야 할지 못하는 분, 모르겠는 분, 오셔서 일단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빡세게 한번 뛰어봐야. 약간 그런 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되게 좀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좀 이렇게 다운돼 있고? 네, 좀 이렇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몸도 움직이고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많이 업 되셨나요? 아 그래 보여요. 좀 업돼 보여요. 다운돼 있진 않아. 아니에요. 저 다운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야?